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654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9월 1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이승현 선생님의 초음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정리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초사 제55기 2020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정리합니다. 이 용초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입문하시고 또그 선생님 중에 많은 분들이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또 우리 한국 초음파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광고할 내용은 심장 초음파 제 28기입니다.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하는 심장 초음파 제28기가 9월 23일, 25일, 27일 3일간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서울 수서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의 심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요 사진이 수서역 2번 출구 맞은편에는 현대벤처빌 오피스텔 정문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이렇게 돌아가 뒤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돌아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후문이 있고 후문역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원장입니다. 61세자 심하부 통증 그리고 콜드 스웨팅이 있어서 초음파했습니다. 담낭의 종대가 관찰되는데 담낭벽의 두께가 0.29cm로 측정돼 이 정도 되면 담낭벽 비율로 봐야 되는가요? 그 다음에 담낭 경부 및 담낭 안에 플로팅하는 아이소 또는 하이포 소견이 있는데 이것은 슬러지인가요? 좌우 간내 단관의 현저한 확장 소견이 관찰되고 OBS 안체형으로 최장 관찰이 어려운데 체간이 0.3cm 정도로 확장이 되는데 경도 주체간 확장으로 봐야 되는지요. 간내 단관의 현저한 확장이 보입니다. 담도 확장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CBD 상에서 후방 음영을 동반한 결석과 그를 둘러싸는 고액의 두꺼워진 벽으로 보이는 낭성 소견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간의 단관 말단에 있는 담도 결석일까요? 아주 뭐 구체적으로 질문을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이 이제 종대가 되어 있고 담낭 내강에 슬러지 같은 것이 좀 보이네요. 여기에 보시면 담낭 내강에 종대도 있고 이 담낭벽 두께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틀리죠. 진짜 담낭벽 두께는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낭벽의 두께는 비유가 잘못되었습니다. 측정은 이거 뒤에 있는 후방 음향 증강까지 포함해가 지었습니다. 담낭은 디스텐션 되어 있지만 담낭벽 비유는 없습니다. 담낭에 이렇게 바이럴 슬러지가 관찰이 됩니다. 간내단관 확장이 보입니다. 좌측 간내단관이 많이 확장 0.4cm. 이거는 포탈빈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확장이 됐네요. 여기 랩트 포탈빈의 호라이젼탈 포션이고 여기 단관 확장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여기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여기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딜라테이션
요거는 포탈베인입니다. 포탈베인. 요 집이고 여기 익스트라이프 파트의 포탈베인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포탈베인 익스트라이프 파트의 바일닥터 CBD가 딜라테이션 된 소견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판크레아스의 여기에 헤드 부분, 여기는 디지털 CBD입니다. CBD를 보니까 CBD 안에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결석이 보이고 이쪽에도 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판크레아스 들어가는 부분에 CBD 안에 스톤이 있고 아마 콜란자이티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콜란자이티스가 생기는 확실한 것은 여기 아마 판크레아스 시스터보다는 디지털 CBD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CBD에 스톤이 있고 콜란자이티스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그림 보시면 담낭 종대가 있고 담낭배 비우는 없습니다. 바일 슬러지가 있고 좌측 간내당간이의 확장이 좌측 간내당간의 확장이 있고 간내당간 확장이 있고 총당간이 하부 총당간의 결석이 있고 총당간 비우가 관찰됩니다. 총당간 결석에는 옵스트럭티브 존디스하고 콜란자이티스로 추정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입니다. 이 초음파 스캠프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USB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USB가 되어 있습니다. USB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단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간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일닥터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터 스캔하고 익스트라헤파티 바일닥터 스캔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일닥터 스캔을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이렇게 서브코스탈로 돼서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양 포탈베인이 만나는 데를 인트라헤파티 포탈베인 맞는 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레프트 포탈베인 라이트 포탈베인이 됩니다. 요 위에 튜블라 스트럭처가 보이시죠? 여기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터가 되겠습니다. 요 양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터가 만나는 데 가서 생기는 바일닥터 현상은 클라스킨 튜머가 되죠. 배를 블록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만나지요. 보십시오. 여기 만났습니다. 요 부분이 레프트고 라이트고.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USB로 초음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선생님 요청해서 장기별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USB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여기에 보면 단간 보시면 간내 단간 강의 이렇게 PPT가 있고 또 PPT 해설 USB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동영상 USB 스캔법하고 장기별 질환 초음파 강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USB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선생님께 편리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